진짜로. 아, 나 적당히 좋아해, 적당히. 적당히 좋아하고. 야. 됐다. 1강 나왔어. 그렇지. 너 뭐야, 뭐야, 이 새끼들. 뭐야. 뭐야, 씨. 내 검과 심장, 데마시아의 것이다. 정복자, 승전복, 강인왕, 최후의 저항, 결의로 가서 뼈방패. 뭐야, 트린다미어랑 나랑 왜 교환 하자 그러는 거지? 일단 상대편을 봐야 되거든요. 트포를 요즘에 승전복, 강인왕, 거리로 가서. 아니 근데 이거 뼈방패. 뭐야? 아 됐다. 정글 공략인 줄 알았는데 탑가렘 공략이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. 왜 안 오는 거야? 왜 안 와? 그치. 역시 3대 제가 봤을 때 일단 800이에요. 아니 왜 없어? 아니 왜? 그리고 뭐야? 아 뭐야 아씨 이거 쓰려다 정글 써버렸어요. 바렌이 원래 정글챔이 아니라서 이게 잘 안돼요. 탑이었으면 제가 진짜 지금 제가 이렇게 땄거든요. 사실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 목숨 하나로 용까지 먹었어요. 몇 터치? 13 터치. 아 근데 용파 너무 잘 풀리는데? 내가 존나 잘하는 것 같아. 테마시아! 이게 왜 안 죽어? 와. 와, 이거 너무 잘 풀리는데? 내가 존나 잘하는 것 같아. 내가 존나 잘하는 것 같아. 잘한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. 또 사실 제가 가렌이 되게 잘해요. 가렌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숙련 점수가 60만 점이 넘거든요. 60만 점 넘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스트링즈 가야 된다는데. 내가 봤을 때 5픽이. 티모 너무 고통스러운데. 와 나 잠깐만 그러면은 탱템으로 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제가 왜 가렌 장인이라고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. 티모? 솔직히 티모 좀 띠껍긴 한데 티모 못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게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제가 티모를 아 티모 근데 스킨도 있고 훈련도가 10만 가까이 돼서 그게 빡센데. 기세로 먹고 들어갑니다. 부드럽게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저 새끼 100% 이하가 있어요. 아 그럼 턴 2를 올렸어야 되나? 팀은 저기 있네? 팀은 한 대 맞으면 개약수거든요. 존나 잘하는 척해서 지켜 2D로 살짝 커버블리로 올렸으면 아 됐다. 바로 전멸 빠졌죠? 아 진짜로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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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. 게임 존나 치사하게 하네. 시작죠? 아 뭐.. 아 개빡치네 진짜. 불알 3개 산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이 불알이 3개가 있으면요 굉장히 빠르게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. 지금 물약 하나 빨고 있는데 거의 피 다 찼죠? 제가 봤을 때 팀원 저 새끼 지금 이제 저 집 간 줄 알고 딸랑딸랑거리면서 올라올 거예요. 그럼 여기 숨어있다가 바로 Q2 돌려서 대가리 깨고 실각은 안 나오지만 저 새끼 집에 보내고 미니언 따뜻하게 먹겠습니다. 그럼 뛰어가야지. 그치 따끔따끔 할 거야 그치? 오케이 오케이. 아 지금 미니언이 많이 밀려있어서 이거 먹으려고 저 새끼 집 안 갈 거 같거든요. 지금 바위가 이때 와줘야 되는 건데 정글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. 정글이 진짜 아 이거 잡이다 강 나왔다 6 됐으니까 아
아 니신 올 것 같은데 느낌상 너 잡고 간다 내가 그러니까 남자는 얘 빠꾸가 없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죽을 걸 알잖아요? 아, 뭐, 내가 일단 죽이고 죽는다 이거 괜찮은 거 이제 티모의 고통이 살짝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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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커가 떠져 그렇지 깔끔하게 이제 대가리를 깨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이 안 나오네요 바로 도망가겠습니다 남자가 굽힐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만 부리다가 지면 안 돼요 일로 와 이 새끼야 리신이다 리신 올 줄 알았다 내가 그래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바로 뺐죠? 전멸로 바로 피해버리죠? 그렇지! 넌 끝났어 이 새끼야 아까 씨! 넌 끝났어 이 새끼야 아 탑을 좀 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철거를 들었기 때문에 아 X다 티네요 와 진짜로 아 적당히 좋아해 적당히 좋아하고 X끼야 됐다 킬감 나왔어 그렇지 너 뭐야 뭐야 이 새끼들 뭐야 뭐야 씨 바위가 지금 제 탓을 하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한 명이 더 온 건데 남 탓을 지리게 하네 남자가 굽힐 줄도 와 이 새끼야 이제 넌 끝났다 아 또 리신이야 와 리신 진짜 게임은 언제나 그래요 즐기려고 시작했다가 진짜로 빡쳐요 여기 있잖아 얘들아 티모 X끼야 일로 와 X끼야 일로 와 혼자면 넌 나한테 안 된다고 했지 일로 와, 이 새끼야! 그렇지! 그렇지! 마치, 넌, 나한테, 안, 나한테, 안 돼. 그렇지, 모르가나! 간다! 가자! 믹서기! 왜 아무도 안 와? 왜? 왜 아무도 안 오냐고! 아니, 블리치 뭐해! 블리치 끌어! 이 X야! 개 X야! 지리는 수면도를 보고 살짝 지렸습니다. 기세로 먹고 들어갑니다. 부드럽게 게임이 시작해야 돼. 딜량을 한번 볼까? 아, 딜량. 아, 딜량 꼴등 입고 너무 뒤집어서. 불치 빼고 꼴등 입는다. 내가 탱 열심히 했네. 제가 이렇게 게임 방송을 해봤는데요. 제가 진짜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게임할 때 약간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늦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안녕. 아, 나 옷 어디다 놨지?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가렌을 픽했는 상대가 티모잖아요. 그러면 와서 풀어줘야 돼요. 근데 리신이 티모를 오히려 풀어주고 있어요. 이거는 솔직히 제 잘못이 아닙니다. 전 잘했어요. 남 탓을 지리게 하네요.